네, 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만들어진 돈인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.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. 이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. 검찰이 어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. 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입니다. 강 씨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이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한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.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, 이성만 의원 등과 함께 돈봉투를 만들어 당 곳곳에 뿌렸다는 겁니다.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,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고민을 하고 있고요.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.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달여간 국회의원과 캠프 관계자를 통틀어 약 70명에게 총 9,400만 원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가운데 8천만 원이 강 씨가 지인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. 얼마? 그러면은 1,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.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. 1,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. 검찰은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송영길 캠프 출신인 강화평 전 대전시 동구 구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두 사람 외에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나머지 피의자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. JTBC 한민정입니다.